돗보리 서말 많이 써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오늘의 백년 손님을 소개합니다. 잠시만. 복대를 사왔지. 샀어? 샀어? 대한민국 장모님들의 워너비 사위, 용감한 사위 함익병. 오늘은 이 시대의 사위로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을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화나네. 먹방계의 특별 철없는 사위 손준호. 과묵한 장인의 마음도 움직이게 만든 귀요미 사위. 어색하다면 손소방처럼 저도 배워야겠어요. 한여름밤 사우나보다 더 진땀나게 하는 처가에서 우리의 함소방, 손소방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잠깐만, 이러다 나 강제에 소환되는 거 아니야? 아유, 신현주 씨. 네. 네. 아, 결혼 37일 차인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한참 근데, 뜨거울 텐데. 몇 차. 한시도 떨어지기 싫을 때 아니에요. 하루 했어요, 무슨. 신혼여행은 어떻게 해요? 홍콩 갔어요, 홍콩. 아니, 안 그래도 SNS에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신현주 씨가 부인 맞아요? 이게 뭐야? 신혼여행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 한쪽 눈만 좀 풀어놔 주시죠. 갈등이다. 싸웠다. 아니, 갈등. 그 친구도 싸웠어? 은근히 치매가 있더라고요. 아, 치매가 있대. 네. 왜요? 자꾸 잊어버려요. 뭐를? 남편을? 아니, 짐을. 짐을. 어디 자꾸 두고 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짐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뭐라요? 왜 그렇게 뭐냐고요? 아이, 너무 행복해 보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저, 예, 행복합니다. 네. 예. 요즘, 아니, 그나저나,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도 백년 손님 얘기를 하면서 네. 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함서방님,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함서방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함서방 첫 1박하고 장모님이 자네 왜 침대가 문간방에 있는 줄 아나? 그거 없었잖아요. 나도 궁금하던데, 네. 방송 보니까 네. 왜 그 침대가 문간방에 있는지. 아,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그래? 내가 나갈 수가 없네. 어, 돌아가서 좀 가서 갖고 와봐요. 내가 더 잘까지 안 그래. 아니, 제가 더 잘까지요. 재방송 하죠? 뉴스는 재방송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 어, 웬일이에요? 야, 멋있다. 가족이. 아,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 어, 슈퍼맨 닮았어요, 진짜. 네, 슈퍼맨. 진짜. 누구? 슈퍼맨, 슈퍼맨. 신문사에서 일하는 슈퍼맨. 가시다. 아. 기다리셨다. 근데 진짜 같이 사시는 분처럼. 아우, 늦었네. 아유, 늦었어요. 아, 어. 배고파. 아침은 몇 시에 먹기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아침에 강의 가느라고 일찍 먹었죠? 일찍 아침 몇 시에 나갔는데? 집에서는 9시 좀 넘어서 나갔죠. 식장한데 잡수셔. 뭐 맛있는 거 해놓으신 거 있어요? 맛있는 게 어디서 내가 더워 죽겠는데. 내. 아, 그래도 좀 먹을 거로 맛있는 거 좀 해놓으셔야지. 맛있는 거 뭐 여기 저 고기 재놓은 거나 줄까? 고기 무슨 고기요? 또 엉덩이 들다 보니까. 뱀도 뭐 드신 거 아니에요? 갈비 좀 해놨는데. 갈비? 그건 안 먹지. 갈비 조금만 줘봐요 한번. 조금만 먹어볼게. 네, 갈비 좀 먹어보죠 뭐. 자네 뭐 고기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했지. 맛있는 건 숨기려고 혼자 드신다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이게 별로 맛이 없다고. 맛있기만 한데, 뭘. 괜찮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네한테 그 저 음식에 대해서는 그 저걸 가지고 있나 봐. 있는 것도 안 주려고. 아니, 아까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안 해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우려면 백년 손인데 안 주겠나, 그건. 아니, 백년 손님이니까 안 주지. 아들 주지. 시부터 줘야지. 점심을 겨울에 가서 이제 김치를 점심 때 먹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더니 맛있대, 오이소배기가. 어. 씹으면서 한마디 했지.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랬지. 야, 정말 잘한다, 내가 만든 거. 고기는 그럭저럭하네. 아유, 이런 거 잘하면 되니까요. 또 한 번 내가 해줘야 되겠네. 이제 오이소배기는 제가 담그긴 했어요, 집에서도. 배웠어, 이제 완전히? 아, 이제 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유, 이제 내가 쓸모가 없어졌네. 아, 또 다른 데 뭐 쓸 일 있겠죠? 야, 진짜. 이제 담가달라 그러지 마라. 담가달라 그러지 마라. 안 돼.